자비의 찬송지 81장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루를 우리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도 있으나 주께서 기도하고픈 열정을 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마다 속히 주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되 주께서 기다리게 하시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리게 하시며 주께서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리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를 만류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죄악에 매인 영혼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죄와 버타지 말고 또한 초심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매번 동일한 문제로 넘어지는 자들 더욱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 안에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밝은 빛을 보게 하시며 복음에 감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올 때에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5절과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을 하시지요. 우리가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7장의 처음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고 4절을 다시 한번 본 것이지요.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정욕을 일으키고 아직까지 구속되지 못한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죄악에 끌리는 경향이 있으나 온전무결하신 순종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죽임 당하고 고난 당하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말은 율법이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7장을 시작하면서 혼인관계로 우리의 구속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즉 예전 남편이었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 대하여 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목적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리스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부인, 그러니까 율법과 결혼관계에 있었을 때에는 절대로 의의 자식, 의의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으며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과 혼인관계에 있었을 때는 철저한 불임이었어요. 오직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생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죄의 열매, 즉 사망의 열매만 산출했을 뿐이죠. 그것은 누구를 살리는 것도 아니요 피차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시집간 자, 교회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사랑하는 남녀가 또 결혼관계에 있는 자들이 사랑 안에서 자손을 산출하고요. 우리
창세기 명령, 또 노아 언약에도 동일한 명령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이 생육은 반드시 사랑의 관계에서 산출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전에는 가능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 감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열매는 전도의 열매, 또 자녀 양육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성품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홉 가지가 한 맛이 나는, 각각 다른 맛이 나는 하나의 열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해요. 이걸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가 있는가? 이게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오늘 5절 6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열매 얘기를 합니다. 5절을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망을 위한 열매는 누구를 살리는 게 아니요 피차 죽이는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열매가 나타났어요. 6절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열매의 하나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그럼 질문해야 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 안에서 새롭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저 입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게다가 새로운 것인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참된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함이라. 거듭난 자의 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의 밑줄을 치셔야 돼요.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험적인 것이에요. 그저 구태의연하게 전통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뭐 벤처 기업처럼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요. 도전합니다. 모험합니다. 네팔에 있는 장성훈 선교사님이 그 부인 되시는 박정희 선교사님하고 크게 싸우셨대요. 왜 그러셔나? 그러니까 네팔의 지진 때문에 아직도 피해 복구가 잘 안 되고 또 여전히 또 지진이, 큰 지진 이후에 또 지진 났잖아요. 그러니까 네팔에서는 여기저기 막 벽돌이 쌓여 있습니다. 벽돌 공장에 벽돌을 찍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또 일일이 또 해다가, 그러니까 우리처럼 철근 콘크리트 이런 시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에게 보다 튼튼하고 값싼 벽돌을 제공하기 위해서 벽돌 기계를 좀 선교사가 구비해서 사람들을 좀 도우면 어떻겠느냐. 괜히 일을 벌이지 말아라. 좀 조용히 있다가 마무리하자 라는 편과, 그래도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 자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즉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께 시집간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냐고요?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가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슴이 뛰는 겁니다. 또한 예상치 않았던 주님의 충동, 주님의 마음 주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되게 활력이 있는 거죠. 무슨 1번부터 10번까지 항목이 있어서 이거 계속 시켜라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새롭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때로는 가슴 졸이기도 하지만, 드라마를 보세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갈등이 해결되고,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깊은 골짜기에 몰아넣으실 때도 있지만 다시 일으키사 역전극을 맛보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에 놀라운 이 삼위일체의 조우, 즉 세례의 현장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었어요. 드라이브 하신다 그래요. 이렇게 몰아가셔요. 그리고 나서 40일 금식 이후에 놀라운 승리가 벌어집니다.
그래요. 신자도 주님이 그렇게 대하십니다.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남극과 같은 추위 속으로, 그러나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당신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반드시 열매의 맛을 보게 하시고 승리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5절에 나온 이 육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이 육신은 뭡니까? 육신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이 육신을 우리 몸뚱아리, 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 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육신을 설명하는 몇몇 예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육신이 바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상태, 부신자의 상태, 비신자의 상태, 그리스도께 시집가 이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육신이 있을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욕은 뭡니까? 즉 충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해서 정욕이란 것은 항상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욕과 충동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한 충동도 있잖아요. 아, 이거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 아, 누굴 찾아가야겠다. 아, 누굴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육신에 있을 때의 죄의 정욕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죄의 정욕은 뭡니까? 특별히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란 말이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험한 거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아라 하면 잔디밭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고요. 괜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점에 있는 걸 하나 훔치고 싶어 하고요. 어거스틴이 어릴 때 배가 고프지 않았음에도 남의 배밭에서 배설이를 한 다음에 몇 번 먹어보지도 않고 돼지한테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입니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가늠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선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은 뭐예요? 가늠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걸, 그런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한번 몰래 해보고 싶은 걸,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인데 그것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과 입 다 작용해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6절에 이제는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가장 굵은 펜으로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을 빼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즉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 그러나 이제는요 가슴 뛰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바로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재볼 수 있는 시약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건 다 옛날 일입니다. 5절의 일 제가 알죠. 제가 알아요. 제가 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저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요.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저의 BC와 AD는 분명히 갈라졌고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제 5절에 나는 없는 것으로 여기고 새로운 삶,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죠? 율법과는, 율법에 매였던 모든 관계에서 이제 해방되었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맺었던 열매는 사망을 위한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가면 율법에 대해 열매 없던 모든 부정함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했어요. 우리 안에는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나름대로 내가 정한 규칙을 지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리고 은근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율법 조항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나는 이것을 했으니까 조금 더 나았고 나는 이것을 지켰으니까 좀 더 나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어린아이처럼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 바로 어린아이에게 비유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아빠가 뛰라 그러면 뜁니다. 받아줄게 그러면 뜁니다. 자유롭게 주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 몸을 맡기는 그런 새로운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부르세요. 아가서에서처럼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노릇, 나의 우물.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방긋 미소 지으시면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찡그리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마귀의 속임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끔 짓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서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옛날과 같은 신분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 속해 있을 때처럼 넘어졌을 뿐이지 아예 다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방긋 웃으면서 뛰어봐, 내가 받아줄게. 오늘도 시도해봐, 내가 함께 해줄게. 오늘도 이 실험적인 삶, 모험적인 삶,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도전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나는 이제 과거와 상관없다. 아무리 마귀가 컹컹대고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짖는다 해도 그러나 이제는 관계없다 선포하고 성경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어제 열왕기상 말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엘리야의 권면이, 외침이 우리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지 않고 마음을 다 정해서 새로운 것으로 우리 주님만 섬기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롯의 아내처럼 돌아보지 않고 한 길 꾸준히 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어제 2016년 총결산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의 매 순간 매일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들이 다 한 가지로 영의 새로운 안에서 주님 섬기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내 부족함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